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교차뜨기를 이용한 목도리뜨기인데요. 무늬는 보시다시피 교차뜨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와 코가 서로 어긋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안팎이 서로 무늬가 다르게 보여집니다. 무늬 특성상 이렇게 안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면만 보일 수 있게 목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웜으로 만들어 봤고요. 웜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실은 퀸사를 이용했습니다. 퀸사도 만만찮게 굵은 실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바늘은 대바늘, 파로바늘을 사용해서 뜰 거예요. 자, 뜨는 방법은 전편에 올려드렸던 망고사로 뜨는 목도리 무늬랑 비슷한데요. 뜨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패턴을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. 네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. 또 뜨시다 보면 코를 계속 교차하면서 뜨기 때문에 코가 빠질 위험도 있고 하는데요. 이렇게 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조바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 보조바늘을 이용하시면 손에 익으실 때까지는 안전하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럼 코잡기를 해볼 건데요. 코잡기는 뜨는 패턴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. 네, 그래서 자, 이 무늬에서는 우선은 바늘에 실을 한번 살짝 묶어주시고 네,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방법하고도 좀 다릅니다. 일단은 초코를 만들고 난 다음 초코를 바늘을 넣고 뜨기를 진행합니다. 일단 한 코를 뜨고 자, 뜨고 난 코를 빼지 말고 그대로 코를 끼우시면 코죽기가 됩니다. 네, 이렇게. 다시 또 뜨기를 진행하고 죽기 이렇게 뜨고 죽고 그러면 뜬 코는 빼지 말고 그대로 끼워 넣어 줘야 네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코줍기를 24코를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24코를 잡고 난 다음 첫 줄을 진행합니다. 첫 줄부터 코 순서 바꾸기가 진행됩니다. 자, 이제 여기 보여지는 지금 이 부분이 앞면이 될 건데요. 앞쪽에서는 코 순서를 앞쪽에서 바꿔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바늘을 하나, 두 코에 찌르시고 자, 두 코를 같이 뺍니다. 자, 이렇게 두 코를 빼고 난 다음, 뒤에 있는 코를 먼저 바늘에 끼우고, 나중에 코를 바늘에 끼우고, 자, 이게 순서 바꾸기예요. 코 순서 바꾸기. 자, 그리고, 하나, 둘. 네, 이렇게 순서대로, 있는 순서대로 뜨면, 코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. 또 다시 두 코를 바늘에 먼저 옮겨준 다음 순서 바꾸기. 다시 바늘을 먼저 코를 옮겨주고 순서 바꾸기.
자, 이렇게 뜨실 때, 아마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코가 빠질 수도 있고, 코를 놓칠 수도 있고 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자, 팁을 드리자면, 바늘에 코를 이렇게 깊숙이 넣었다가, 뗐다가, 이렇게. 이렇게 바늘에 코를 깊이 넣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. 넣었다가 또 바꿔주기. 자, 이렇게 첫줄을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코 순서가 바뀌어져 있게 보여질 거고요. 뒷면에서 코 순서 바꾸기를 진행할 때는 뒤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코 순서를 바꾸기를 진행할 거예요. 그러면 자,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, 좀 전에 앞쪽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갔는데요. 뒷면에서는 사선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려면 코가 안뜨기로 뜨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뜨기로 바늘을 두코 찌르고 자 이렇게 자 앞코를 앞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순서 바꿔서 그대로 뜨기. 이렇게 또 똑같이 바늘에 찌르고 순서 바꿔준 다음 자, 재빨리 코부터 그리고 그대로 순서 바꿔주고 뜨기. 자,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보조기구를 활용하실 때는 두 코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서로 바늘에다가 두 코를 걸어준 다음 빼주기. 그리고 끼워서 뜨기. 다시 한번. 이렇게 한 코씩을 끼워주고 난 다음 빼고 그대로 순서대로 뜨기. 자, 지금까지는 두 코를 같이 빼면서 진행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한 코만, 자, 이렇게. 점점 손에 익으시면, 자,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.
자, 이제 한 패턴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헤링본 느낌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뜨기를 천천히 진행해 봅니다. 이제 안뜨기 뒷면에서 바꾸기를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셔서 3볼 정도면 성인 목도리가 되는데요.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참고해 보실게요. 마무리하기는 자, 이렇게 뜨기를 쭉 진행하고 난 다음 마지막 여기 앞면에서 마무리를 진행할 건데요. 마무리하실 때는 그대로 뜨시고 코 엎어주기로. 앞코는 뜨시고 뒷코는 엎어주기. 네,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를 진행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코 마무리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. 뜨기를 다 진행하시고 나면 이제 성인 사이즈 정도 이 정도 나올 건데요. 이렇게 양 끝을 방향 잡으시고 이렇게 봉합을 해 주시면 되고요. 돗바늘로 봉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투리실이 남았을 때는 뒤쪽으로 코바늘을 이용해서 자 보여지는
코를 따라가면서 이 실을 이렇게 길게 나와져 있는 이 실들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예, 마무리 처리가 깔끔하게 됩니다. 네. 될수록 짧게 자르지 마시고 길게 예, 여유 있게 자르셔 가지고 그 길이를 이렇게 다 통과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당겨 주기.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마무리 하시고 네, 예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